김종철의 원포인트 레슨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양상인데 그래도 코스닥은 좀 힘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월과는 사뭇 다른 시장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은 지금 520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을 좀 비교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먼저 2월달 장세가 지난 1월달 장에 비해서는 훨씬 좋게 전개가 되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신정에 우리가 1월 달에는 주가가 내려갔지만 우리가 고정 이후에는 월초 양봉을 기대한다 그랬는데 간절한 마음대로 바라는 대로 아주 제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매할 때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주식을 해야 될 때냐 말아야 될 때냐. 그다음 내가 주식을 한다면 어느 쪽에다가 좀더 많은 비중을 실어줄 거냐. 그때 우리가 배웠던 기법이 바로 상대 강도 기법이었습니다. 자, 이건 준비된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자료 화면 보시죠. 자, 첫 번째 자료 화면을 보면 상대 강도에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더 강하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시장을 보시면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월초 대비 양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가고 있는 거죠. 단 코스피는 위로 올라갈 때는 아직까지 여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심선, 2000선이 바로 위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직전 고점대가 대략 한 2050선 사이. 여기가 일단 코스피 지수는 매물권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앞에 있는 고점까지도 돌파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역할 전환하려면 이 코스닥도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받았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만 이건 뭐 당연히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보다는 훨씬 강합니다. 이 작업을 매월 해주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매월 배팅을 쏠 때는 어느 쪽에다가 비중을 많이 쏠 것이냐 했을 때 항상 상대 강도를 비교해서 매매하시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지금의 장은 한마디로 지수장보다는 종목 중심의 장세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자, 두 번째는 그래프를 잠깐 가지고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다우지수를 잠깐 좀 보시죠.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고 있냐면은 다우지수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숨 고르기 작업에 들어가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그래프 잠깐 보시죠. 우리가 심리선에 배웠던 대로 여기는 위로 올라갈 때 14,000선. 그리고 대충 직전 고점대가 여기 14,200선 여기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거의 14,000선 가까이 턱걸이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여기서 그냥 올라가지 못하고 잠깐 동안 쉬었다 가야 되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에 미증시를 끌어당겼던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어닝 시즌과 맞물린 부분이었는데 이게 거의 이제 막바지 국면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찾고 있는 가운데서 약간 숨 고르기가 저기에 놓여 있고 유럽 증시 잠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현재 주가는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둘 것은 현재 주가가 지수가 좀더 강한 상승의 모양을 보여주려면 오늘 지수가 위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외국의 선물 매수가 좀 작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장이 장대 양봉을 보면서 강하게 움직였을 때는요, 선물 지수가 한 1,000개 이상, 강력하게 순매수가 들어왔을 때, 이게 좀 제대로 두 자리 숫자 이상 가격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행히 그래도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럽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수의 상단 부분은, 위로는 심의선과 전고점 매물. 그래서 2,000선에 가까워질수록 코스피 지수는 잠깐 좀 부담스럽고요. 상대적으로 심의선과 전고점의 매물이 되다 보니까 가벼운 종목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대신 다행스러운 것은요, 현재 주가는 추선 포인트는 깨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지수의 하단의 추선 포인트는 이미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죠. 1912 포인트. 다시 주가가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1912 포인트를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는 좀 먼저 개별 종목이 좀 가고 대응 종목이 좀 뱅가드의 물량이라든지 아직까지 환율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문제들이 좀더 있어야 되겠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결국은 가긴 가는 패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당분간 탄력은 아직은 종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목 중심의 탄력 장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의미 있는 지수상의 탄력을 우리가 나타날 때좀 이것을 포착할 수 있는 뭐 지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들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기법. 아주 그리고 기법이라는 건 상상 저의 지론은 복잡하면 그거는 기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법을 하겠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실전에서 사용할 정도가 되려면
체화가 돼야 돼요. 즉 녹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이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가장 간단한 거 이런 데 하나 팁으로 하나 공부 한번 해보죠. 오상방 패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패턴인데요. 요거 준비된 두 번째 자료 화면 보시면요. 역시 이것도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자료 화면을 잠깐 좀 보시면요. 우리가 오상방 패턴의 모습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요. 어떤 상황을 볼 수가 있냐면 녹색 동그라미 안에 가만히 보시면요. 빨간 선 여기 이렇게 21평선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위에 그 다음에 51평선이 위에서 이렇게 N자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21선 위에 51선이 N자형.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오상방 패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오상방 패턴은 오하방 패턴과 전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엔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서 지금의 주가하고 이걸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패턴의 모습을 줘야 되는가. 자, 현재 주가의 위치는 어떤 구간에 놓여졌냐면요. 중방 패턴의 구간에 놓여져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냥 수직으로 올라만 그래프가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가려면 20선 위에서 이 위에서 이렇게 5일선이 이렇게 N자로 가야 됩니다. 이미 염께 우리가 이 주가가 내려가고 있음에도 긍정적인 것은 5일선이 5파동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 순서는 여기처럼 21평선 위에서 바디 코스가 나와야 좋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것도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께 예고드리는 사이클은 뭐냐면 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얘가 올라갈 때 탄력도가 좀 둔화 되고 얘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뒤집으면 매도 신호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하방 패턴이 있죠. 이렇게. 다시 말해서 20선 이렇게 흘러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역엔자가 내려갈 때는 주가가 밑으로 빠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번 깨고 내려간 다음에 들었다가 꺾어질 때 이건 여러분들 종목에서 매도 기법에서도 가장 강력한 매도 기법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대신 지금은 반대로 5일선이 N자인 패턴이 나타났을 때 굉장히 좋다. 한번 이 앞에 예를 들어서 한번 그래프 잠깐 보시면 더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잠깐 보시죠. 여기 잠깐 보시면 21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빨간선이 이렇게. 그 위에서 여기 검정의 5일선이 이렇게 N자로 흘러가지고 있습니다. 이 패턴이 나타났을 때 주가 패턴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러기 위해서는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주가는 약간 대눌림, N자를 주려면 대눌림을 줘야 되겠죠. 대눌림을 주고 그 다음에 이선이 지대는 현상, 그리고 이선이 상승 반전되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순차적으로 나타나면서 장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겁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종합주가수가 움직였을 때 2000선 가까이 갈 때는 거기서부터 2050까지 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지수가 2000선 가까이 갈 때는 조금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종목 틈새장세 성격은 계속되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상승 추세를 알아볼 수 있는 21선 위에 5일선의 N자형 패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기억되고 또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기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원포인트 레슨 잘 받아봤습니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